지금 난 이 꽃이 처음 보는 꽃인데. 아, 진짜 이뻐. 사장님. 네. 마늘꽃? 예, 마늘꽃. 아, 저 뒤에 차가 있어가지고, 네. 차 번호 나오면 안 되니까 내가 찍기가. 여기로 한번 내려. 여기는 안 찍어. 여기 찍는 데 없어. 아니요, 차 번호가 나오면 안 되잖아. 아, 어. 예, 예. 사장님, 이거 보라색 꽃이야. 마늘꽃? 예, 마늘꽃입니다. 마늘꽃. 3만원, 아, 3만원. 보라색이 참 조화를 이룬 마늘꽃. 공기정화 식물이면서. 공기정화면 얼동 안 된다? 얼동은 안 되죠. 그걸 덜놔주셔야 돼요. 아, 베란다 얼동? 예. 엄청 좋은. 공기정화면 예, 예. 거실에서. 마늘향 때문에 다른 그 해충을 대체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아주 꽃이 마늘향이 솔솔 나면서. 마늘향이? 마늘향이 뭐. 예, 예. 근데 나 이. 정말 처음, 보라색 피면 이거. 처음 보네? 예, 예, 예. 정말 이뻐요. 아니, 사장님, 그 꽃 검색한 거 있어? 꽃을 보여줘야지. 아이고. 꽃은 내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걸 잘 안 찍어 놓은. 아니, 마늘꽃 그 네이버 검색하면 꽃이 나와. 일단 보라색 꽃이고요. 네, 네. 보라색 이렇게 마늘꽃 투톤 칼라로 나와요. 투톤, 투톤 칼라로 처음 보네요. 이렇게 마늘꽃 가격은 3만원입니다 이건 얼동은 안 되고요. 베란다 얼동 이렇습니다. 오늘은 청도장에 나와 있어요. 제가 청도장에 어제 자연장을 못 가가지고 청도장에 나와 있습니다. 와, 펜지가 오늘도 펜지가 나와 있어요. 펜지. 펜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펜지 보니까 아이고 펜지 비올라 펜지 펜지 1,000원씩이라고 했습니다. 저 펜지 아주 색깔도 화려하고 색깔. 있지만 가장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죠. 꽃, 꽃 샐러드, 꽃 비빔밥, 맞아 맞아, 꽃차, 비빔밥 속에 나쁜 염증성 물질 제거를 가장 잘해주면서 감기의 치유 효과도 있기 때문에 예, 예, 우리 사장님이 오늘 아주 설명을 잘해주시네. 허브다고요. 허브가요. 얘가 펜지가 허브면서 색깔이 자연 치유를 해주는데 꽃을 네. 치유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펜지입니다. 그러니까 나 우리 이 노지에서 키웠는데 꽃을 몇 번 따가는 우리 언니가 있어. 펜지는 따면 딸수록 꽃이 피어요. 꽃 비빔밥도 해먹고 펜지는 꽃이 잘 안 피어요. 계속 따줘야 돼. 따줘야 돼? 따가지고 정말로 우리 디저트에 가장 좋은 거 화전에 그 고명으로 맞아 맞아 화전 붙인다고 말 이거 완전히 이거 1,000원씩 예예 한 포트 예예 찹쌀반주 이렇게 하셔가지고 모종 화전 화전 꽃잎 따가지고 화전. 사장님 이제 국화가 거의 다 들어갔네. 국화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국화는 예예. 끝났어. 예예 큰 것도 이제 나오지 않고요. 예. 자 이렇게 이제 국화는 요거나 요거 소품들 요런 건 얼마입니까? 요런 거는 4,000원 나머지 5,000원짜리 4,000원 예예 어우 4,000원짜리 좋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빼서 보면 표가 네, 나요. 4,000원 예. 그렇죠. 4,000원짜리 뭐 아이고 네. 진짜 뭐 좋아요. 좋아. 커피 한 잔 가득 4,000원. 국화는 구조초와 달리 네. 그 성질이 차요. 성질이 차기 때문에 네. 속이 찬 사람들한테는 국화차가 좋지 않고요. 구조초는 속을 뜨겁게 탁탁하게 해줘서 네. 속에 있는 모든 병들을 다스리는 게 구조초예요. 구조초가 좋네. 더 정말 차를 하시든 화전을 네. 하시든 네. 술을 담글 때 쓰시든 가장 그 활용 가치가 높은 게 사장님 이건 뭔가요? 저거 그거 만병 만병초 예예 예. 말리향입니다. 말리향. 말리향? 예 말리향. 이거 만병초 아니야? 말리향. 말리향? 예, 예. 이거 봄에 꽃이 피는 거죠? 예예. 예. 약간 배지석거. 아 말리향. 예, 예. 크네. 순수해요. 말리향 이거 얼마예요? 말리향요 15,000원. 엄청 큰데 화분은? 그럼요. 너무 괜찮아. 야 꽃 피는 거 말고. 그럼 여기 개화입니다. 개화? 개화는 노지 월동은 되지 않지만 네. 베란다 월동은 너무 잘 돼. 온 집에 야가 향수를 품어낸 것 같은 아주. 꽃이 요런네. 아주 은은한 향이. 은은한 향? 예, 예, 예. 정말 이쁘게 나니까. 예. 개화역은 꼭
가정에 들려놓게 거실에 돼요. 거실에? 아니 저기 베란다? 그럼요. 베란다 올 공기 정화식물이 되면서 공기 정화식물 그럼요. 꽃이 계속 피는 사계절 내내 피는 기계입니다. 이렇게 나무는 엄청 튼실하고 이런데 베란다 얼동이라 좀 그렇네요. 얼동이 안 돼서 키가 너무 크네. 아 이거는 자기가 이제 실험을 이렇게 잘라내고 향이 좋다고요? 향이 아주 예쁜 향이 나죠. 금목소와 비슷한 향이 나면서도 1년 내내 꽃 피웁니다. 이렇게 큰 게 얼마라고요? 네, 5만 원. 5만 원? 1년 내내 집에 1년 향기를 내내? 향수를 품은 듯한 향기가 1년 내내 꽃을 피운다. 와 이거 이쁘다. 구질초 이 색깔. 네, 분홍색, 구질초. 오렌지색. 소품이다. 소품. 우리 월계수도 한번 보여드리세요. 소품. 사루비아. 사루비아. 꽃 하나 따먹을게 사장님. 그럼요. 그래야 맛을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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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달콤한 맛이. 달아 달아. 우리. 사루비아도 식용꽃으로서 많이 그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푸른색을 띠는 것은 해국이고요. 해국, 해국. 예, 흰색을 띠는 것은 해병국화. 얘는 해병국화. 예, 예. 해국. 얘는 해국. 예, 해병국화 저쪽에 따로 뒀습니다. 사르비아. 네, 요. 아. 등골풀은 향기가 납니다. 흰향 등골풀. 저번에는 큰 거 봤는데 예, 나무. 예. 얘는 얼마예요? 소품. 이 가격이 3,000원입니다. 3,000원 예. 소품. 흰 향등골풀. 향등골풀. 우리 동요에 나오는 곽꽃이. 곽꽃. 예, 가을 야, 곽꽃. 대표 상징하는 곽꽃입니다. 동요 곽꽃. 예, 예, 올해도 곽꽃이. 아, 나도 이거 곽꽃이에요. 이거 줬잖아 사장님이 그럼요, 올 봄에. 예. 응? 이거 모종 하나 줬잖아. 예, 예. 잘 피고 있죠. 구독자님이. 야, 이거 막 키가 느슨하게 크면서 꽃이 예, 예. 막. 내년에 정말 우리 예쁜 곽꽃 다 가지고 강원도에서 곽꽃도 색상별로 판매하고 있지 않는 곽꽃 가지고 해놨습니다. 곽꽃, 예. 야 곽꽃이 이렇게 나도 이쁜 줄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동요에 등장을 하게 됐죠. 이건 얼마요, 곽꽃은? 곽꽃 3,000원. 3,000원. 아, 3,000원 아니면 2,500원입니다. 2,500원. 곽꽃이 이렇게 이쁜 줄 몰랐습니다. 4,500원. 장미입니다. 오렌지 색깔 장미네요. 장미는 이렇게 기본 포트입니다. 네가 좋아하는 색감이야. 자, 오렌지색 4,500원. 4,500원 되겠습니다. 가도 금액이 상당히 쌉니다. 보석 금전수. 예, 14,500원에 나옵니다. 보석 금전수입니다. 14,000원. 네. 보석금 주스 원래 비싸요. 보석은 좀 비싸지. 많이 비싸요. 보석은 조금 일반 금전수보다 좀 비싸고. 예. 얘는 또 뭐예요? 네, 이름이 거기 있습니다. 저도 이름 몰라요. 예. 코텐한테 누베르시아나 누베르시아나 뭐 이름이 길다. 이렇습니다. 간엽식물이죠. 9,000원 되겠습니다. 9,000원. 간염 많이 갖고 오셨네 오늘 사장님. 네, 이제 가을이. 간염. 제라늄이 좀 갖고 오셨네요 우리 사장님도. 제라늄. 와 제라늄. 가격이 좋아서 이제. 얼마죠? 제라늄 얼마인데? 제라늄 6,000원? 6,000원. 다 전부 다 그 금액입니다. 6,000원. 가장 삽니다. 6,000원. 제라늄 색상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항암 예방 효과가 가장 뛰어난 용담. 예, 용담입니다. 용담. 용담. 아주 많이 활용되고 꽃차 아주 좋고 효과가 있습니다. 용담도 꽃차로 예, 예. 먹어요? 그럼요. 흰 거랑 남색 다 같은 동일한 가격입니다. 8,000원. 8,000원씩. 6분짜리 화분, 예, 예. 15cm. 6구짜리? 6구짜리는 뭐야? 예. 6개 들어가잖아. 그래서 6구짜리. 6구짜리. 흰색. 핑크가 빠졌네. 8,000원씩 한다고 해요. 8,000원. 용담. 아, 용담 이쁩니다. 얼뚱
무지하게 잘 되고. 너무 잘 되고요. 조금 배수가 잘 되는 약간 건조한 거 키워주셔야 용감은 잘 자라게 되겠죠. 요건 뭐예요, 사장님? 그거요, 대국. 육천은 되겠습니다. 아, 얘가 대국이야? 괜찮아요. 얘가 대국이야? 예, 예, 대국. 육천짜리. 대국은 꽃대 하나가 쑥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큰 건데. 대국은 또 조금 품종이 다른 대국. 아, 요런 대국도 어, 있어? 그럼요, 그럼. 예. 근데 6천원? 예, 예, 6천. 밥나무. 이게 뭐예요? 바오밥? 바오밥이요, 바오밥. 바오밥. 아, 바오밥도 있어? 아프리카 그 어디야? 거기에 가장. 아. 생긴 게 요렇네. 생겼잖아요. 응. 바오밥. 나무입니다. 바오밥 나무를. 약성이 아주 좋아서 약재로도 많이 활용돼요. 바오밥이? 예, 예. 열매죠. 정말 좋은 효과 있어요. 아, 그 열매도 아, 있고 예, 예. 꽃도 피나요? 꽃이 아니, 꽃이 피니까 열매가 먹겠죠.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꽃이 예. 피니까 열매가. 예, 예. 바오밥 이거 얼마인데요? 바오밥이 26,000원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목대는 요렇고 아주 모양이 지금 털이 잡혀가고 있잖아요. 얼똥 되고요? 얼똥 안 되죠. 베란다에서 정도는 됩니다. 아, 얼똥이 네, 안 돼? 네. 아, 안 되죠. 아프리카. 아프리카니까. 예. 네. 그렇구나. 에이, 네. 더운 나라에서 왔으니까 얼똥 안 돼. 봄에 분홍색 구절초입니다. 어, 키가 크다. 네. 구절초는. 이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6,000원 나왔네요. 6,000원. 구절초 꽃이 다 네. 이렇게 물었어요. 꽃이 이렇게 다 물었습니다. 6,000원. 그리고 자, 그다음에 꼭지 윷놀이. 어. 봄에는 예, 아주 예, 향기가 예? 예, 좋고요. 가을에는 빨간 열매가 달려서 예. 식용 가능한 그 어, 열매가 되겠어요. 아이고 늘씬하니 그렇다. 얘는? 가을에 향동꽃. 아 얘가. 아이고 오늘 뭐 명국이도 남아 있고 명국이 뭐. 또 요요 달리아 예, 키가 엄청 크네. 아주, 아 연꽃. 예, 세력이 아주 지금 좋죠. 아 얘가 연꽃 달리아. 달리아는 인울린이 아주 풍부해서 어 정말 우리 성인병 예방에 가장 어려운 게 무슨 사람 무슨 인울린이야. 아이고 달리아 엄청 크네 세력이. 사장님 이렇게 큰데 이거 얼마야? 예. 아니요 두 개. 응? 꽃대가 막. 두세 개. 얼마? 예요, 12,000원. 너무 괜찮아 버려. 너무 괜찮네. 꽃대가 몇 개야?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꽃대가 막. 아, 이게 뭐, 추워지는데 꽃이 다 필까? 세상에. 엄청. 예, 예, 예. 아이 그거 안 된다. 그래도 그거 우리 그거 뭐가 좋아. 와, 연꽃 달리아. 이거 사람 상창 나네. 어? 연꽃 달리아 너무 색깔이 좋아요. 이리 와 봐봐. 이거 이게 12,000원이래. 이리 와 봐. 야. 연꽃 이쁘지 않아? 이전이요. 얘는 비빔밥, 샐러드, 꽃차 다 가능한데 정말로 인울린이 풍부한 그 꽃이에요. 그래서 이쁘다. 정말 혈당을 낮춰주는데 가장 좋은 효과가 있는 게 달리아가 되겠어요. 달리아, 설이 내릴 때까지 피고 그죠? 맛이 아주 좋아요. 아마 식용꽃 중에서 펜지와 같이 가장 맛이 좋은 꽃이에요. 그래요? 예, 식감이 좋아요. 식감이. 예, 예. 식감이 아이고 이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찍어보고 있네요. 12,000원이라고 해요. 연꽃 예. 연꽃을 닮았다 해서 연꽃 달리아 이렇게 찍어봤어요. 그래서 아주 가을의 와. 정취를 훨씬 느끼게. 그렇네요. 가을의 예, 예. 정취를. 그럼요. 어 빨간 열매. 그럼요. 어우. 다른 나뭇가지 뭐야 잎이 다 떨어져도 빨간 열매만 어 정말로 근데 막 목대도 막 주먹만해 목대도 막 내 팔뚝만한데 근데 이게 2만 원 가격이 오 2만 원 어 정원수로서 정말 2만 원 아 정원에 얘 하나 심으면 그래도 가을에 네. 그죠 어, 뿔그스름한 열매가 존재감 있겠다 2만 원 야 이렇게 큰 나무가 2만 원 이렇게 찍어 보아요. 세이지가 뭐, 저, 오늘도 뭐, 판이 많네요. 오늘도 막 한 판. 세이지, 2,500원. 세이지. 해변국화, 하얀 거, 해변국화.
쑥부쟁이. 쑥부쟁이 뭐 2,500원 뭐 이렇습니다. 2,500원. 한 포트, 기본 포트 2,500원. 쑥부쟁이. 용담. 여기도 용담이 있네. 야, 용담. 와, 용담. 이뻐요, 용담이. 용담이 이렇게 이쁩니다. 보라색 용담. 와, 용담 이거 8,000원이라는데. 와, 바닥에 이렇게 낙엽이 이렇게 다, 어느새 이렇게 낙엽이. 아유, 낙엽 보니까는 슬퍼지네. 낙엽 보니까 쓸쓸이야, 쓸쓸. 아유, 가격사 감성이 풍부해갖고 이 낙엽 보니까 슬프네. 사랑초가 또 나를 반깁니다. 아유, 사랑초에도 낙엽이 떨어졌네. 사랑초 요런거? 3,000원. 사랑초 3,000원. 사랑초. 응? 얘도 사랑초. 얘도 사랑초야, 얘도. 아유, 얘는 3,000원. 얘는 뭔 사랑초야? 밀리은배? 아, 이건 사랑초가 아니고, 이거, 샤피니아 종류. 아이고, 여기도 막, 낙엽이. 요것도 있네요, 요거. 요런 거. 밀레니엄 벨, 밀레니엄 벨. 3,000원. 3,000원. 이렇게 작은 거, 소품. 작은 거는 소품. 3,000원. 요게 사랑초지? 요거. 사랑초. 요거 사랑초. 3,000원. 바람개비? 바람개비 뒤에. 뒤태가 이렇게. 뒤태가 요렇게 해오리처럼. 바람개비 사랑초. 얘도 있습니다. 뭐 꽃생양 낙엽이 다 떨어져 있어요. 이건 뭐야? 그거. 코페아. 코페아? 코페아 2,500원. 아, 얘도 보라색 꽃이 뭐 계속 핀다고 우리 꽃님들 막. 아, 얘도 이쁘다. 이쁘다 하시는 코페아. 저는 또 용담이 눈에 띕니다. 용담 가게 앞에 하나 있는데. 아유, 용담도 이렇게 이뻐요. 용담. 이렇게 찍어보아요. 에이구, 겨울꽃이 벌써. 요게 벌써 나왔네. 겨울꽃. 꽃 양배추 2,500원. 아이고, 얘가 벌써 나왔습니다. 색깔은 요렇고. 꽃 양배추. 아, 이렇게 찍어보아요. 또 뭐 요런에 벨, 인디안 벨. 인디안 벨, 뭐 소품, 요런 애들도 있습니다. 소품. 소품. 인디안 벨? 3,000원. 3,000원. 소품. 꽃기린, 뭐, 요런 애도 있고, 뭐. 하얀 사랑초도 있고, 뭐. 요거는 버베나 같은데, 버베나. 또, 요런 것도 있습니다. 요런 거. 요런 것도 좀 있네요. 어유, 얘 크네. 인디안 벨. 얘가 얼마야? 아니야. 큰 거. 사장님, 이거 얼마야? 8,000원입니다. 아, 얘가? 와, 크다. 8,000원. 못 잡는다. 인디안 벨. 어우, 크네, 커. 얼동은 안 돼요, 이런 애들. 베란다 얼동. 베란다 얼동입니다. 베란다에서 이렇게 빨간 꽃을 보는 거죠. 꽃대가 뭐 주렁주렁주렁. 꽃대가 뭐 주렁주렁. 꽃대가. 이렇게 찍어보아요. 8,000원씩 괜찮네요. 꽃기린도 있습니다. 꽃기린. 꽃기린 만원. 만원. 꽃기린 만원.
꽁의 비듬? 둥근 꽁의 비듬. 그리고 그 가게 갖다가 지금 안 하나 드릴게. 가게 앞도 포화 상태야 지금. 나도 추워서 다 드려야 돼 지금. 가게 앞 꽁의 비듬 10,000원에 준다고 합니다. 10,000원 꽁의 비듬 10,000원에 준다고 해요. 엄청 큽니다. 아유 무거워 무거워. 이거 10,000원에 준다. 아 제라룸 너무 이쁩니다. 제라룸 역시 뭐 제라룸 예쁘고. 제라룸 뭐 색색이 제라룸 꽃이 너무 이뻐요. 제라룸 사철 피워주고 이거요? 이거? 꽁의 비듬 꽁의 비듬은 예. 이때 돼야 꽃 피거든 이거. 네네 이따가. 네 이쁘다. 이거 10,000원에 준다고 하는데요. 사가세요. 이거 가져가라는데 10,000원에 준다고. 괜찮다. 아 오늘은 뭐 제라룸 뭐 용담 꽃이 이뻐요. 용담 흰 꽃도 있네요. 흰 꽃. 용담 흰 꽃은 어디로 하고? 요거요. 요거? 네. 8,000원. 나 싫어. 흰 꽃은? 별로예요? 흰 꽃. 흰 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흰 꽃. 아주 흰 꽃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거 보라색. 보라색. 8,000원. 버베나도 있고. 아이고, 이렇게 청도장에 또. 오늘 뭐 날씨가 너무 좋네요. 날씨가 낮에는 더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아이고, 오늘 뭐 청도장 아주. 이렇습니다. 아주 청도장 아주 또. 요렇게 한 바퀴 돌려볼게요. 중무김밥도 있고, 저기. 팥마트도 있고, 뭐 저기 우예산. 바로 여기 하나로 마트 농협입니다. 여기 농협 앞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사장님 농협 앞이죠? 예예 예, 농협 앞입니다. 청도장은 농협 앞에. 우리 사장님 바빠? 이렇게 농협 앞에 농협 앞 건담보 예. 아유 펜지꽃도 너무 이쁜 꽃인데 진짜. 아 이렇게 찍어봤어요. 사장님 이거 잘 나가요? 잘 나갔어요? 요 요거. 야? 응. 어 제법 나가요. 이거? 저 이거 엄청 싸가 왔는데. 응. 너보다 싼 데가 없는데. 얘 이름이 타바빌. 뭐라 그랬지? 타바빌. 타바빌? 예예. 예. 손님들은 가격을 더 할인을 해줍니다. 일반 손님들하고는 다르게. 요렇게 해서 한 봉다리 얼마? 1kg 600, 타바빈 껍질 벗긴 거, 페루산입니다. 페루산이 가장 상품이거든요. 어, 얼마? 페루산. 요거 얼마? 이거는 1kg짜리, 15,000원이고, 야, 너 1kg 600원, 2만원인데, 요건 2만원. 그리고 손님은 2,000원씩입니다. 다 빼줍니다. 2,000원씩 빼준다고 여기서? 예. 15,000원, 큰 거는 2만원. 그럼요. 밥에 나 먹으면 반같이. 밥에, 그렇죠. 밥. 약식. 반같이 맛있다. 모든 배기 뜻. 그리고 이게 뭐. 그 다음에 콩 자반을 했을 때. 다이어트도 좋고. 콩 자반. 뭐 몸에 좋다고? 그럼요. 저도 이거 사가서 한 번씩 밥에 놔 먹는다. 맨날은 아니고. 한 번씩. 예, 어서 오세요. 이렇게 찍어보아요. 호접란입니다. 공기 호접란도 좀 이렇게 몇 개 갖고 왔어요. 호접란은 뭐 한 포트 9,000원이라고 해요. 9,000원. 색상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호접란 한 포트 9,000원씩 노란 것도 있고 이렇게 찍어 보아요. 아, 좀 한 바퀴 이렇게 좀 돌아봤습니다. 꽃님들 청도장 여기 농협 앞에 청도장입니다. 가까우신 분들은 한 번씩 이렇게 춥기 전에 청도장도 오시고 또 자인장 가까우신 분들 자인장도 오시고 춥기 전에 건천장도 예, 춥기 전에 건천장도 있습니다. 예, 예. 건천장은 예. 며칠 며칠이죠? 내일이죠. 오공장. 아, 예. 건천장은 오공이야? 예. 그럼 내일 건천장 가시네? 예. 예,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시골 농부처럼 그 공개하셔도 돼요. 응수 아니 뭐를 공개해 뭐를 뭐를 공개 이렇게 미남입니다. 미남 우리 사장님. 전공은 이게 아니라는데 식품 영양입니다. 식품 영양 전공하셨다는데 네. 지금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꽃을 사장님도 정원에 많이 심어놨다고 해요. 미량에 이렇게 찍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